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조를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SK의 다른 계열사 노조 간부들이 이 회사로 스리슬쩍 옮겨서 주식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 반발이 이어집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로또 공모주로 꼽힙니다. 네오급 IPO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큰 규모로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SK케미칼 소속 노조 간부 두 명이 SK바이오사이언스로 발령이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부에서 반발 일고 있습니다. 이 발령 덕분에 곧 상장할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발령이 났다며 노골적인 챙겨주기 아니냐는 성토성 글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두 사람이 받을 주식 가치를 수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해 SK바이오팜처럼 주식 상장과 함께 급등하게 되면 수익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SK바이오 측은 이 노조 간부들이 계열사 세 곳의 노조 업무를 함께 보고 있어 겸직 발령을 낸 것이며 겸무를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